안녕하세요. 르메르디안 호텔 뷔페인 셰프 팔레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뷔페예요. 저녁에는 와인 3잔이 기본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술을 주문 안 해도 돼서 괜찮긴 합니다. 셰프 팔레트의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위치는 신논현역이랑 가깝습니다. 호텔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는 여기가 리츠칼튼 호텔이었는데 그거를 2017년도에 리뉴얼하면서 르메르디앙으로 바뀌었어요. 여기가 리뉴얼했을 때는 재오픈 때라고 해야 되나요? 르메르디앙으로 바꿔서 오픈했을 때 프렌치인 랩24랑 한식당 엘리멘츠 그리고 이날 갔었던 셰프팔레트 이렇게 세 브랜드를 에드워드 권 셰프님이 총괄로 세팅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중에 아쉽게도 랩24랑 엘리멘츠는 사라지고 셰프팔레트만 남았습니다. 이제 랩24는 청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곳이 있었던 자리에 신라호텔 팔선에서 40년 넘게 총괄 셰프로 근무하신 후덕죽 셰프님이 오셔서 중식당 허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메르디앙의 메인 레스토랑은 이렇게 두 개네요. 허우도 나중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프 팔레트 가격은 평일 점심은 86,000원이고 저녁이랑 주말은 125,000원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식만 놓고 본다면 저 가격이 납득이 별로 가진 않습니다. 메인 요리들이 다른 뷔페들에 비해서 약한 부분이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오픈 초기였을 때는 상당히 힘을 줘서 좋은 점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퀄리티가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술을 주는 거는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믿고 가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긴 하죠. 요즘에는 서빙되는 와인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갑니다. 할인은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면은 10%가 할인됩니다. 그리고 호텔 멤버십 카드가 있으면 할인이 되는데 이게 허우도 할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올 생각이 있다면은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저는 전날에 예약을 해서 입구 좌석 쪽에 앉았어요. 입구에서 가는데 5초 걸리네요. 창가 좌석을 선호하신다면 미리 예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한적하기는 여기가 더 한적하네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좋죠. 층고도 높고 인테리어도 오래되지 않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니 오래 안 된 거 맞네요. 2017년 오픈이니까. 처음에 아뮤즈 부시가 3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타이밍 맞춰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뷔페에 있는 한입거리 음식들 중에 하나예요. 맛있게 드셨으면 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뷔페니까. 그래도 웰컴 디시 같은 느낌을 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인 3잔. 7가지 와인 중에서 무료로 3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일행이 술을 안 먹는 사람이라 제가 6잔을 마셨네요. 이런 일행이 같이 가기 정말 괜찮은 일행이죠. 제 주변에 별로 없기도 해요. 다 적당히 괜찮은 편이었는데 크라임스하드 샤도네이는 도수가 거의 소주 수준이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음식을 보면 로스트 비프가 있습니다. 위에 풀은 같이 구운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자르기는 귀찮으실 것 같지만 보기에는 좋습니다. 오픈 시간에 가면은 저렇게 김이 나는 고기를 썰어주고 계세요. 손은 식으면 기름이 굳는 게 보이기도 하고 맛도 떨어지니까 초반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양갈비. 얘도 괜찮아요. 양갈비가 전문점 가면은 은근 비싸서 뷔페에서 먹기 좋은 품목인 것 같긴 해요. 고기 중에서는 그나마 얘랑 이베리코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얘가 이베리코예요. 추천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야기하기에는 영상이 없네요. 그 소갈비는 양념은 간이 적당해서 맛있었어요. 근데 갈비 원물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얘는 구운 야채들이고 먹었을 때 약간 고기가 뭉개진다고 해야 되나? 찰지게 씹히는 느낌이 아니고 부서지는 느낌이 나요. 보기에는 엄청 맛있어 보였는데 아쉬웠던 고기였어요. 베이징 덕이 있습니다. 위에 걸어둔 거는 덜 익은 것 같은데 걸려 있었고 아래에 있는 게 서빙되는 오리예요. 뷔페에서 베이징 덕을 만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데 왜 뷔페에서 나오는 오리들은 껍질이 얇은지 모르겠어요. 중식당에서 보이는 애들은 껍데기가 두껍잖아요. 얘네들은 껍데기를 벗겨서 사용하는 것도 아닐 텐데 신기한 부분입니다. 오리 원물이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껍데기가 얇아요. 그래도 소스랑 같이 먹으면 어느 정도 맛있습니다. 회 부분입니다. 초밥은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참치랑 농어, 도미, 연어, 그리고 전갱이가 있습니다. 오마카세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 원하는 걸 말씀드리면은 따로 만들어주시긴 하네요. 스시집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참치 속살도 산미가 있어 좋았고 흰살 애들도 숙성이 조금 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회 쪽은 참치랑 연어, 후토마키랑 유부초밥도 있네요. 참치는 괜찮은 애들이랑 묘한 애들이 섞여 있는 것 같으니까 잘 골라서 먹으면 좋습니다. 육사시미도 있네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회. 요즘 어디 가나 물회가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소면도 같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먹느라 안 먹어봐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훈제 연어랑 멍게. 쟤는 초장 찍어 먹으면 맛있죠. 그리고 전갱이회가 있어요. 제가 전갱이를 좋아해서 먹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비리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 전갱이 초밥도 먹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고 먹진 않았습니다. 전복찜은 물에 담가놨네요. 그리고 어느 뷔페를 가나 있는 대게찜. 그리고 맛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맛이 약간 빠진 맛.
그래도 왔는데 안 먹어보기에는 아쉬운 애들이기도 하니까 몇 개 먹었습니다. 디저트랑도 먹고 저 다리 중에 집게발 부분이 발라먹기는 더 귀찮아도 살맛은 강하니까 추천드립니다. 망했던 이날 찍은 먹은 영상입니다. 제가 찍은 먹은 영상 전부가 핀이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먹는 부분을 사진으로 대체하고 있죠. 저 전복이 뜯을 때는 많이 질겼어요. 쉽게 뽑힐 것처럼 생겨서 거의 격투하듯이 뽑아야 됩니다. 쉽지 않았네요. 그런데 뜯기가 피곤해서 질길 줄 알았는데 질기지도 않고 의외로 부드럽고 맛도 좋아서 추천입니다. 물에 빠져 있어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이제는 깜빡거리기까지 하네요. 집에 와서 이거 영상 확인하는데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먹는 영상이 죄다 깜빡이고 있으니까 좌절하면서 다시 가서 찍어야 되나 심각하게 즐거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가려니까 살도 많이 찔 것 같고 가봐야 비슷할 것 같아서 다시 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나간 애들은 누가 봐도 알 것 같은 샐러드죠. 그래서 저는 보통 요 부분을 잡소리 타임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랑 가지도 있네요. 셰프 팔레트의 특징이 음식들을 그냥 원물로 잘 놔두지를 않아요. 소스나 허브 같은 걸 사용해서 봤을 때도 저렇게 괜찮게 만들어둔 음식들이 많습니다. 콜드 섹션의 오징어나 셰비체들도 좋았었네요. 한 번 더 생각하고 손을 쓴 요리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파스타 섹션 여기는 좀 좋았네요. 소스가 보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있고 그리고 면의 종류가 8가지가 있어요. 소스랑 면을 하나씩 골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즉석 파스타를 만들어 주십니다. 면 고르는 재미도 있고 소스들도 맛있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피자는 없고 포카치아로 만든 플랫브레드들이 있어요. 간단한 게 먹기 좋죠. 요 섹션은 색감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러플 크림 파스타랑 엔초비 토마토 파스타를 먹어봤는데 토마토는 맛이 강해서 좋았었고 크림 파스타는 트러플 향은 살짝 나고 간이 좀 부족하기는 한데 소스를 스프 같은 느낌으로 먹기에는 괜찮았네요. 파스타는 주문하고 나면은 3분에서 5분 뒤에 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워커힐이나 애슐리의 테이블 번호판 같은 걸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중식 괜찮은 애들이 있습니다. 얘는 XO 초삼선. 초삼선이 해물 3종을 사용하는 요리인데 3종은 전복이랑 새우랑 그리고 관자예요. 우룡해삼은 해삼 안에 새우 다진 걸 넣고 튀긴 거. 여기 거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안에 들어가는 새우 관자 부분의 퀄리티가 약간 떨어집니다. 제 영상 퀄리티만큼 떨어지네요. 군보장어는 장어를 튀겨서 소스로 볶은 거예요.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 간도 괜찮습니다. 얘는 흑우추 안심구이. 안심이 다 익어서 그런지 약간 퍽퍽했어요. 맛이 강하지도 않고 셰프 팔레트가 소고기 쓰는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약간 약한 편인 것 같았어요. 딤섬은 3종이 있는데 그 중에 쇼마이는 적당히 괜찮은 편이었네요. 익힌 생선류들. 얘는 연어 익힌 거고 데코가 굉장히 화려하네요. 생선찜 같은 건 한두 종류 정도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고르곤졸라 소스가 들어간 광어랑 메로구이는 항상 맛있죠. 소스에 졸여져 있는 껍데기랑 살이랑 같이 먹으면 참 좋습니다. 이거는 부야베스. 세계 3대 스프 중에 하나예요. 3대 스프는 태국의 똥양꿍이랑 중국의 샥스핀 그리고 요거 프랑스인 부야베스예요. 개인적으로는 3대 스프보다는 매운탕을 제일 좋아하긴 합니다. 이거는 방어머리 생겼을 때 제가 끓여본 건데 역시 요리는 비율이네요. 튀김들은 다른 건 자주 보던 애들이고 열빙어랑 왕새우 튀김이 있습니다. 열빙어는 알이 고소해서 좋죠. 그리고 왕새우 튀김은 상당합니다. 블랙 타이거 새우인 것 같은데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새우살도 달아요. 달고 맛있는 새우를 튀겼으니까 더 맛있죠. 여기는 랍스터가 없으니까 저는 대신 이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튀김이라 여러 개를 먹기에는 약간 느끼합니다. 그리고 한식들 이런저런 반찬들이 있어요. 김치 같은 애들은 아는 맛이라 잘 안 먹게 되지만 육회는 아는 맛이라 찾아 먹게 되네요. 게장도 있는데 씨알이 약간 작긴 합니다. 구운 고구마 스프랑 전복죽 둘 다 괜찮았어요. 구운 고구마 스프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고구마 단맛이 강하게 나서 맛있습니다. 치즈들이랑 햄들 그리고 견과류들이 조금 있어요. 피스타치오가 제일 비싸겠네요. 하몽 자르는 기계도 있네요. 얘네들은 메론하고 같이 먹어도 맛있죠. 이제 디저트랑 빵들. 빵은 식전빵 같이 생긴 푸석한 애들이 있고 옆에는 하드롤 계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조식 뷔페에서는 빵은 잘 먹지만 저녁이나 점심 뷔페에서는 배가 아까워서 빵을 잘 먹지는 않습니다. 과일은 포도랑 메론, 파인애플 그리고 수박이 있습니다. 과일 옆에는 올리브랑 건 토마토 같은 안주들. 얘네들은 아까 봤었던 빵들하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적당한 디저트들. 아쉬운 부분은 디저트들 중에 무스 스타일 애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커다란 케이크들이야 뭐 넣었다 뺐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뷔페들에서도 그냥 다 널어두른 편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얘네들 무스 애들은 아무래도 차가운 게 좀 더 맛있는데 그냥 상온에 있는 게 아쉬웠었네요. 얘는 맛있어 보이는 청포도 크루아상.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상태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무스에서 수분이 계속 나와서 빵 부분이 약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디저트를 먹는 시간을 항상 뒷부분이니까 흐물흐물한 애들을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냉장 쇼케이스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스크림은 괜찮았어요. 망고랑 바닐라를 먹어봤었는데 망고 아이스크림이 망고가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맛이었어요. 그리고 얼린 홍시는 추천입니다. 이것도 초반에 나와있는 애들이 좀 더 많이 얼어있어서 시원한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녹으니까 빨리 먹는 게 좋긴 하겠네요. 술이 있는 뷔페인 셰프 팔레트. 전반적으로 음식을 원물 자체로 내기보다는 소스 같은 걸로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보면은 좀 더 요리를 해서 나왔다는 느낌이 강하기도 하고 먹기에도 더 맛있는 것 같아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와인을 세 잔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었어요. 이것도 따로 주문해서 마시려면은 가격이 상당할 텐데 이렇게 주니까 뷔페를 기본 가격에 술과 같이 먹으려고 할 때는 여기만한 데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메인이 약한 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소고기를 사용한 요리가 많은데 조리법 자체는 좋은 편이지만 소고기 원물이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날만 그랬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고기 들어오는 건 매일 다르니까요. 셰프 팔레트 뷔페 오픈 초반에는 있었던 랍스터도 사라진 것도 아쉽고요. 이건 이날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전보다 메인이 많이 약해져서 곤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다가도 술을 세 잔이나 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묻어가게 되는 곳이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릴게요.